페로퍼라이징이라는 거죠.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라.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글을 읽고 쓸 줄 모르겠죠. 자, 다음 질문 봅시다. 자, 8번 패턴 8이에요. 자, 전문가, 대학 교수, 박사, 의사, 학자, 유명 인사의 주장을 인용하거나 통계 수치 통계자로 연구 결과 등을 제시합니다. 왜 이러한 것들을 할까요? 우리는 저자가 말하는 것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누군지 알고, 그 저자가 누군지 알고 그 사람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자는 자기 말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동원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 줄에 조사에 따르면 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왜? 앞 문장이 메인이고 그 메인은 메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앞 문장이 주제문이 되는 거죠. 자, 쭉 읽어봅시다. Everyday, 매일, millions of, 막연한 수죠? 그 수가 나오고 of가 나오면 한정적으로 해석하라고 그랬으니까 수백만의 사람들이, 매일 수백만의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 사무실, 상점, 그리고 공장에 있는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뭘 듣고 있어요? 백그라운드 뮤직, 배경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을 듣고 있어요. 자, 대다수의 배경음악에 대해서는 사운드트랙, 뭐 연주되는 음악, 사운드트랙은 신중하게 선택되어집니다. 신중하게 선택되어진대요.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왜 사용하는 거야? 사람의 행위를 변화, 사람의 행위에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뮤직을 사용하네요. 연주하는 음악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사람 행위를 행위의 변화를 주기 위해서 백그라운드 뮤직, 사운드 트랙을 틀어주는데, 그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해야겠죠. 그래서 연구에 따르면 연구 결과의 서포팅을 제시하니까 그 앞 문장이 주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빠른 음악은 will not change,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의 행위를 뭐만큼 많이 느린 음악만큼. 자, 우리가 계속해서 as, as가 나오는데 뭐뭐만큼 그만큼 이렇게 뉘앙스에 힘을 주세요. 느린 음악만큼 그만큼 많이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를 많이 바꾸는 건 뭐예요? 느린 음악이라는 얘기죠. 자,
예를 들면 또 벼락잔치가 나왔죠. 사례입니다. 예를 들면 이때 사례는 뭐예요? 앞문장을 서포팅해 주는 거겠죠. 지금 앞에 나와 있는 이 조사를 서포팅해 준다라는 얘기예요. 항상 뒷문장은 앞문장을 지지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오네요. 슬로우 뮤직은 메이크 사역동사로 쓰인 거죠. 고객들이 샵, 더 천천히 샵, 뭐 쇼핑하게끔 하는 거죠. 오래 머무르면서 많이 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을 쓰고 있네. 뭐뭐 하면 할수록 결과의 의미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뭐뭐해서 뭐뭐하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면 그들이 상점에서 쇼핑을 더 하면 할수록 느린 음악을 틀어주면 더 오래 머무를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많이 사겠죠. 그러면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살 것입니다. 백그라운드 뮤직은 또한이라고 그랬어. 또한. 사례 투적 백그라운드 음악은 또한. 지금 이제 느린 음악이라는 사례 원이 나왔고, 지금 사례 투가 또 이어지는 거죠. 또한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면요. 큰 성공과 함께니까 큰 성공을 거두면서 많은 공장에서 빠른 음악은 does not make, 만들지 못해요. make 또 사역동사죠. 고용인들이 일하도록 하지 못합니다. 더 빨리 as expected, 예상한 대로. 그쵸? 우리가 as 다음에, 보세요. as가 나오고, 주어 be 동사 pp에서, 뭐뭐듯이,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되면, 얘를 양태의 접속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주어 be 동사는 주로 생략이 돼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처럼 뭘 기대서 앞에서 빠른 음악은 그만큼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행동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했죠. 그거를 예상했듯이 빠르게 노동자들이 일을 하도록 만들지 못했습니다. 너 나왔네요. 이 너는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의 연속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and 그리고 leader죠. and leader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부정어가 문으로 갔으니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써야겠죠.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쓰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다 라는 뜻이죠. 역시 공장에서는 느린 음악도 그들이 고용인들이 더 천천히 일하도록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생각을 해봐. 빠른 음악이 고용인들을 더 빨리 일하게도 하지 못했고 느린 음악도 고용인들이 더 천천히 일하게끔 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왜 공장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음악을 틀어주느냐, 배경 음악을 틀어주느냐, 그 이유가 나오겠죠. 주된 영향은 백그라운드 뮤직, 배경 음악의 주된 영향은 공장에서 백그라운드 뮤직의 주요 영향이겠죠.
대이야입니다. 그것은 백그라운드 뮤직은 리듀스, 감소시켜줘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감소시켜주고, 그리고 헬프, 오용식으로 쓰인 거지. 고용인들이 stay interested in 그들의 일에 흥미를 느끼게끔 도와줍니다. 고용인들이 그들의 일에 관심을 갖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죠? 백그라운드 뮤직은 대비하는데 그것은 감소시키고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그리고 돕습니다. 이렇게 end로 연결이 되죠. 오형식이니까 목적어, 목적격 보호에서 to가 생략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들이 일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해주기 때문에 공장에서는 일의 속도와는 관계가 없지만 배경음악을 틀어줍니다. 자, 이것은 이때 디스는 뭐예요? 안무장 전체를 받아주는 디스죠. 안무장 전체를 받는 디스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감소시키냐 on the job 직무상의 업무상의 이런 뜻이지 직무 또는 업무상의 업무상 accident 사고를 업무상에 일어나는 사고를 반드시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세이브 별표하세요. 세이브도 사용식으로 쓰이면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덜어주다죠.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덜어주다. 그리고 이것은 회사에게 돈을 절약시켜줍니다. 사고가 별로 안 나니까 경비가 절약되겠죠. 다음번에 뭐뭐 할 때 next time 다음에는 when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번에 뭐뭐 할 때 너가 들었을 때 백그라운드 뮤직을 너가 들었을 때 들어봐.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그리고 try to 한번 해봐라. 추측해봐라. 당신의 행동 중 어느 것 It is trying to change. It은 배경음악이죠. 배경음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너의 행동의 무엇인지를 개스해봐라. 자, 배경음악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음악을 바꾸려고 하잖아. 뭘 듣고 싶어 하고. 그럼 왜 배경음악이 인간의 행동에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주니까, 변화시키니까. 만약에 내가 그 배경음악을 다른 거로 바꾸려고 노력한다면 너의 행동이 무엇인지, 이 얘기는 뭐야? 너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한번 추측해 봐라. 이런 얘기죠. 너의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개스해 봐라. 자, 첸스한테 별표 치세요. 자, 기회는 이렇게 써볼까? 동사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얘기예요. 얘는 이런 뜻입니다.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뜻이죠.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 주어가 동사하는 것은 기회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크다. 즉, 주어가 동사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chance that. 자, 주어가 동사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맨 마지막은 강조를 위한 주제의 반복이죠. 그래서 주제문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얘도 주제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당신이 너 또한, you too, 너 또한, somehow, 어쨌든 간에, 어쨌든 간에, 너 또한, 배경음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는 높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지? 자, 그럼 문제 풀어볼게요. 주제는 뭐냐라고 얘기를 하네요. 메인 아이디어, 메인 포인트 나오면은 절, 보기가 절로 나온다고 그랬죠. A번, 배경음악은 인간의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뭐, 토시아 만들고 뭐 그대로 쓰고 있죠. 자, B번, 배경음악은 리는 리고 합니다.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를. 얘는 사례죠. 사례.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죠. 너무 스페시픽하죠. 항상 얘기하지만 내용일치면 모를까. 사례는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 C번, 배경음악은 고용인들이 더 빨리가 아니라, 그죠? 빨리 일하도록 하지 않은 거죠. Incorrect죠. 배경음악은 상점 주인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상점 주인에게는 필수적이겠지. 왜? 느린 거 틀어주면 고객들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이 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지만 사례죠. 그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주제가 될 수 없습니다.